복근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질까요? 많은 생리학자나 트레이너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별 살이 빼는 게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 윤석혜입니다. 운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생리학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특정 부위만 살 빼는 건 정말 어렵다고 대답할 거예요. 많은 트레이너도 뱃살을 빼기 위해 복근 운동을 시키거나 팔뚝살을 빼기 위해서 팔 운동을 시키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동안 부위별 다이어트는 말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부위별 다이어트에 대한 그동안의 생각을 뒤집은 재밌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왜 그동안 부위별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부위별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연구 결과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윗몸 일으키기와 같은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복부 지방의 칼로리 연소가 되면서 뱃살이 빠지고 팔굽혀펴기 같은 팔 운동을 수백, 수천 개 하면 팔뚝살이 빠져야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사용 원리를 알고 나면 부위별 다이어트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살이 찌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흡수되지 못한 잉여 칼로리가 간에서 합성되거나 장에서 흡수되면서 일어납니다. 이때 지방의 형태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이 합쳐진 우리가 중성지방으로 알고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예요. 이 중성지방이 온몸 구석구석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며 그게 바로 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 자극으로 인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때 지방분해를 위한 호르몬들도 함께 분비가 됩니다. 지방분해 호르몬은 근육이 지방을 쉽게 태울 수 있도록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다시 분해해요. 분해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운동하고 있는 근육으로 흘러가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호르몬을 통한 지방분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달리 운동 시작 후 즉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운동을 해야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운동하고자 하는 근육 자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한다면 해당 근육 근처 지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다이어트가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했겠지만 앞에서 말했듯 호르몬은 내분비 샘을 통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분적 지방 감소는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뱃살이 빠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2017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운동 방법에 따라 부분적 지방 감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근력 운동과 지구력 운동을 병행한 프로그램이 부분적 지방 감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실험자를 상체 집중 그룹과 하체 집중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고강도 상체 근력 후 사이클로 지구력 운동을 수행했고 두 번째 그룹은 고강도 하체 근력 운동 후 암 에르고미터로 지구력 운동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구력 운동은 두 그룹 모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30분씩 진행했어요. 12주 운동 후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체 근력 운동을 한 뒤 지구력 운동을 한 그룹은 상체 지방량이, 하체 근력 운동을 한 뒤 지구력 운동을 한 그룹은 하체 지방량이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연구를 통해 특정 부위의 지방을 집중해서 감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운동 방법에 집중해야 됩니다. 연구에서는 근력 운동을 통해 해당 부위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주기 위해 세트간 휴식 시간은 짧게 30초로 제한하고 한 세트당 10번 총 5가지 운동을 각각 3세트씩 진행했습니다. 고강도의 근력 운동을 통해 사용하는 근육 주변으로 흐르는 혈액량을 늘어나도록 해 지방 분해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한 건데요. 운동을 시작하면 지방은 근육에 흡수되게 쉽게 분해되는데 이때 고강도 운동으로 수축하는 근육에 의해 더 많이 흡수되고 그 후 바로 이어진 중강도의 지구력 운동을 통해 지방 분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운동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강도 근력 운동은 우리 몸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카테코라민계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지방을 분해하는 물질을 다량 분비하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지구력 운동을 하기 전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통해 살 빼고 싶은 부위로 최대한 많은 피가 흐르게 한 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특정 부위에 집중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은 분비가 최대 운동 부하 85% 수준이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사실 강도 높은 근력 운동 수행 후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방식은 그 자체로 체지방을 감량하는 아주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지방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살을 뺄 수는 없지만 고강도 근력 운동으로 집중하고 싶은 부위를 활성화시켜 지방 분해를 돕는 호르몬과 유리지방산과 같은 물질이 혈액을 타고 해당 부위에 조금 더 많이 모이게 한 뒤 유산소 운동으로 지방 연소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선 근력 후 유산소 이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다이어트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핏플리 채널에 올라와 있는 운동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빠질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